안녕하세요. 저는 324기 졸업생 양우경입니다. SF 필름스쿨에서 포포를 제작 후 코코아 비전에서 2년간 일을 하였고 지금은 바이탈리티 비주얼 이펙트 회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휴학부에 다시 복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에펙이라는 수업을 학교에서 하게 되어서 예습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서 SF 필름스쿨이 가장 전문적이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완성한 포트폴리오가 너무 멋있고 잘 만드셔서 여기가 가장 끌리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학원에 다니면서 이런 동기들이 있어서 서로 힘들 때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같은 분야에 서로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더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반에 가서도 서로 도움이 줄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에도 같이 많이 만나면서 이런 업계에 대한 고민이나 지금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있었던 고민들을 같이 나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학원에 기수제가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기 수업에서 배웠던 것들을 저는 그날그날 복습을 하고 미리 공책에 적어놨었어요. 사실 취업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로또 따기. 이런 기초적인 작업들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학원에서 배워서 적어놨던 그런 내용들을 전 실무에서 그리고 입사 초에 가장 많이 잘 활용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학원에 다니면서 이런 정기 수업 중에 제가 영어 스피킹 학원을 1년 정도 다녔었고요. 그후 취업하고 나서 제가 내년에 워홀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였고, 그러고 영어 전화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어는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에 다니면서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하나의 릴로 만들어서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낼수 있게끔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내년에 워홀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학원에서 해외 취업 연계 시스템이라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해외 취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목표로 두고 있는 학생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사실 아직 내 영어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진짜 취업을 할수 있을까? 이런 막연함이 많이 있었었는데 사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취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보다는 그래 내가 하고 나서도 내가 해외 취업하고 나서 내가 채우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기회가 오면 잡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퀄리티 높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생각했던 기간이 오버된다고 해도 그만큼 퀄리티를 더 높이고 그리고 자신이 이 퀄리티를 높이면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 또 선임들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만의 또 스킬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 자기 포트폴리오는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의 퀄리티를 낼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저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조금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의 조언이 있어야 하고 선생님들이 또 봐주면서 어떤 문제점에는 어떤 해결책을 또 제시해주고 이렇게 도움이 많이 있어야지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동기가 있는 SF 필름스쿨을 추천합니다. 도움을 많이 주신 선생님들하고 또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던 동기분들한테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SF 필름스쿨 화이팅!